안녕하십니까. 책 먹는 여자 최서연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혼자 조용히 하려다가 혼자 하면은 흐지부지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독자님들께 응원을 받을 겸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미로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잡화삼입니다. 11월 30일 금요일 첫 번째 날이고요. 잡동사니 하루 한개 버리기 30일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와인색 치마를 버리기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책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캐런 킹스턴 책이고 제가 청소 관련된 책으로는 청소력과 이 책을 항상 추천을 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2016년 5월 달에 읽었고 지금 한세 번째 읽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책에서 제가 그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막 쏙쏙쏙 와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은 아무래도 청소, 정리정돈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다시 재정비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2018년 5월에 제가 1월 달부터 아마 미니멀 라이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또 삶에 그냥 굴러가다 보니까 쌓여지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 보면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책을 읽고 용기를 내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잡동사니라는 거는 그대로 그냥 저희가 보고 언젠가 필요하겠지 쌓아두면 쓸 건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우리가 모든 물건은 100%를 가지고 있으면 그중에 20%만 쓰고 80%는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옷도 가지고 입고 있는 어떡하죠? 가지고 있는 옷 중에 20%만 입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바로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되는 건데, 그렇다 보면 좋은 옷은 자꾸 입게 되는데, 어떤 이쁜 옷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입으면 불편해. 그 옷을 볼 때마다, 아, 전 입어야 되는데, 아, 근데 불편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는 기대감이 아니라 불편함, 설렘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진동, 파동, 에너지가 있어서 물건에게 전해지는 거고 그 물건도 그 에너지가 부정적이게 쌓이면 우리 집에 있는 에너지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올해 되게 많이 좋은 일이 생겼고 좀더 풀리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했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물건을 보여드려야 되겠고 미니멀 라이프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제가 틀을 잡았습니다. 구입 시기, 버리는 이유, 어떻게 보낼지, 향후 물건을 살때 방법으로 좀 나눠봤는데, 이 와인색 치마는 2년 정도 전에 동대문에서 치마가 너무 필요한데 좀 쌈박한 거 없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입어보고 샀던 옷이고요. 한 2만 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샀는데 두번 정도 입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일단 짧고, 전 짧은 거 입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기분 전환 삼아 산 거죠. 와인색 치마 이런 거 한번 입어봐야지 하고 근데 두세 번 입었고 작년에는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언젠간 입을 거야. 언젠간 입을 거야. 이쁘잖아. 곧 입겠지라고 했는데 안 입었기 때문에 물건에게 고마움을 담아서 그동안 같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고마움을 담아서 이제는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브랜드 옷들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브랜드 없는 옷들은 안타깝게도 재활용통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활용통에 제가 오늘 나가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그래서 저는 옷을 살때 미니멀 라이프에서 바뀐 게 뭐냐면요. 기분 전환 삼아 하나 입어볼 것. 깔쌈한데 한번 언제 기분 전환 삼아 입어볼까? 이거 언젠간 입을 거야. 파티는 따위는 없지만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입고 가면 와 되게 이쁠 거야라고 하는 옷들을 이제 점점점 잘 눈에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옷들은 검정색, 빨간색 이렇게 조금 원색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점박이 막 그런 화려한 것들은 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손에 안 가요. 눈에는 좋아서 내가 항상 무채색 옷만 입으니까 밝은 것도 입어봐야지 하지만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입는 옷 스타일로 색깔만 달리해서 조금 입으면 편안한 옷으로 또 입고 싶은 옷을 구입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유니클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유니클로 옷들이 편하면서 좀 저렴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손에 자꾸 가요. 그래서 제가 향후 옷살 때도 기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어떤 옷들을 입는지 보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자파삼 하루 한개 잡동사니 버리기 프로젝트를 30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첫날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되게 빠를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도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걸 해야 되나? 이게 생각 싶어서 되게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대부분 제가 편집 없이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집이 들어가다 보면 하루 한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제가 부담감을 가지고 안할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바로 날 것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잡동사니 하루 한개 버리기 시작하실 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또 저는 오늘 이거 버렸어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또 서로 응원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